내려받아서 선생님 도전해서 교실마다 그 교실 B4로 A4는 작아 B4로 해서 오른쪽에 붙여. 그래서 애들이 수업 시간에 뭐 딴짓대고 그러면 아무개야 수업 시간에 딴짓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하면 교내봉사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수업 준비 기탁생 의무 이거 뭐 교사의 진도에 들어가면 1, 2, 3, 4 이렇게 됐니? 그래서 선생님들이 싸움을 하시고 싸움은 내가 한다. 생집장이 내가 할 테니까 여기 이거를 교실에다 붙여놨다. 근데 어느 학교에서 그런 거야. 애가 선생님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요? 지네들도 신고하겠다니. 그래 놓으니까 팍 쭉 한 두 달만 고생하시면 돼요. 제가 생집장 하던 애 이게 무슨 생활지도야. 요란한 소리 지르는 생활지도 돼요? 괜히 아동학대죄로 걸려. 그런 필요 없어요. 그 다음부터는 징계가 그 전 해보다 20%가 늘었어요. 근데 연말에 학교 학교 교육의 평가에서 만족도가 15%나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징계를 너무 아끼지 말자. 당분간 고생하시고 제가 두 달을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생활지도가 파리 날리네. 손님이 안 오셔. 손님들이 좀 오셔야 교대봉사라도 보고 입력이라도 좀 시키고 그럴 텐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고생 좀 했습니다. 네, 질문하실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얘기해야죠.